내일이 어쨌든 진짜 마지막이고, 저는 당분간은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그거 말고 흉수프레소에 관련된 거를 또 하긴 해야 하니까. 네, 너무 좋아하시겠어요. 네, 이제 그 모든 게 2월쯤에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이제 다시 얘기를 시작하고 해야죠. 아, 사이판도 계획하고 있어요.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. 일단 너무 다들 너무 잘 나가게 돼서, 네, 저 빼고 지금 다들 바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 권석영 씨가, 네, 굉장히 바쁜 척을 엄청 해요.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. 야야 잘났다 아주. 네,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무 서로 다들 바빠서 힘들긴 한데, 아무튼 얘기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, 예, 그 기한이 있어서 그게 넘어가면 사이판을 못 간대요. 이렇게도 꼭 네 명이서, 최악의 상황은 네 명이서 다 같이 못 가는 상황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부만, 몇 명만 시간 되는 사람만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무튼 얘기 중이고, 흉수프레소 그 소식을 너무 궁금해들 하셔가지고, 이제 각자 활동 되게 좀 다 잡아놓고 열심히 하고 있고, 뭐 3월달에 각자 행사도 많은 것 같은데 흉수프레소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. 근데 좀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서, 어쨌든 좀 기다려주시면 어떻게든 꼭 할 테니까, 네,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, 내일 송포유에서